영화 친구 김시선. 여기는 좀비랜드. 소수의 인간과 다수의 좀비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여기 총을 든 4명의 생존자들은 오늘도 힘겹게 생명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생존 규칙 창조자 콜럼버스는 자신만의 규칙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규칙 확인 사살은 확실하게 좀비를 죽여야만 하는 이유가 반영된 규칙이죠. Don't get all stingy with your bullets. I mean, one more clean shot to the head. 이외에도 많은 규칙을 반영해 살아남은 콜럼버스. 오늘도 콜럼버스는 강인한 자매 위치타와 리틀로, 그리고 올해의 좀비키를 노리는 텔러에시와 함께 평화로운 좀비랜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많은 좀비를 다다다다 죽이고 미국에서 제일 쓸만한 집 백악관을 찾은 콜럼버스 일행. Time to nut up or shut up. 대통령이 된 텔러에시와 콜럼버스는 좀비 없는 백악관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지만 이젠 성인이 된 리틀로 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I really like for you to stop calling me little girl. But do you know what I would like? I don't give a shit what you. 결국 리틀록은 아빠처럼 따르는 텔러 애쉬가 제작한 특수 기관포 차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My sister is gone. She picked up a boy. He's from Berkeley. Berkeley. 버클리 출신 기타맨과 말이죠. 한편 먹거리를 찾아 마트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거기서 Oh my god, I'm so sorry. Hi, I'm Columbus. Madison. 한없이 귀여운 메디슨을 만나게 됩니다. 채식주의자고 사람을 참 좋아하는 해맑은 영혼의 소유자죠. Is this your dad? 위치타에게 리틀록 소식을 들은 텔러 애쉬는 다시 좀비 가득한 밖으로 향하는데요. 예상대로 밖은 부서진 자동차로 질비한 도로만 보일 뿐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쓸만한 버스를 찾은 콜럼버스. 그때 텔러 애쉬를 향해 이상한 걸음으로 다가오는 좀비. 조금 느리게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기존 좀비와 다르게 로봇이 움직이듯 딱딱하면서도 무섭게 접근하는데요. 새롭게 등장한 좀비 T-800 좀비입니다. 쉽게 죽지 않죠. 그와는 반대로 호머라 불리는 바보 좀비도 있습니다. 이럴 땐 굳이 죽일 필요가 없어서 총알을 아껴야 합니다. 만약 호모 좀비로 총알을 소모해버리면 다른 좀비를 죽이지 못하고 먹힐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메디슨 발목을 물어버리는 좀비. 그뿐만이 아닌데요. 수천만 좀비 때 공격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과연 새로운 좀비가 등장하는 좀비랜드에서 콜럼버스 일행들은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엔 좀비에게 먹혀버릴까요? 오늘 소개할 영화는 좀비랜드 더블탭입니다. 아마도 이 작품을 기다린 관객들이 꽤 있을 텐데요. 2009년에 개봉해 기존 좀비 영화들과 달리 색다른 오락거리를 제공해주면서 큰 인기를 끈 좀비랜드. 이 영화는 콜럼버스가 내세운 좀비랜드 생존 규칙을 소개하면서 어렵지 않게 좀비 장르를 즐기게 만들었기에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좀비 죽이기를 하나의 스포츠처럼 표현해서 재미를 더했죠. 그런 코미디가 결합된 좀비 영화가 10년 만에 그 속편이 돌아왔으니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부제도 확인 사살을 뜻하는 더블 탭인 만큼 이번엔 어떤 좀비랜드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그럼 좀비랜드 더블 탭에 알면 좋은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포인트 1. 다양한 좀비 등장. 속편인 만큼 좀비랜드의 새로운 놀이기구, 아니지 새로운 좀비가 대거 투입됩니다. 전편에서는 기존 좀비를 답습하는 조금 빠른 좀비떼가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집단 좀비떼뿐만 아니라 멍청한 좀비 호머가 웃음을 담당하고 스티븐 호킹을 연상케 하는 똑똑한 좀비 호킹, 은밀하게 적을 제거하는 닌자의 특성을 가진 치명적인 좀비 닌자가 소개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머가 벌써부터 마음에 드네요. 포인트 2. 좀비보다 비싼 배우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나우 유시미 등 90여 개의 작품에 참여한 노련한 배우 우디 헬러슨. 2016년 전 세계 라라랜드 열풍을 일으킨 주역 엠마스톤. 소셜 네트워크, 카페 소사이어트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다 갖춘 배우 제시 아이젠버그 역시 이번에도 주연으로 활약합니다. 미스 리틀 선샤인의 귀여운 꼬마 올리브. 아비가일 브레슬리는 이젠 몰라볼 정도로 성장해서 어엿한 성인 연기자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베놈을 성공적으로 연출한 루벤 플래셔와 데드풀 각본가 역시 1편에 이어 2편에서도 합류해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포인트 3. 화끈하게 치우는 액션무비. 1편에 이어 좀비랜드 더블탭에서는 더욱 창의력 돋고 화끈한 액션들이 등장하는데요. 문화재를 활용해 좀비를 죽인다거나
트랙터를 사용해 좀비를 볏짚으로 만들거나 자동차를 이용한 좀비 쓸어버리기 등 다양한 액션씬이 대거 등장한다고 하니까요. 좀비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입이 쩍 벌어질 액션씬들을 보시러 극장에 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알면 좋은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이번에도 제대로 좀비랜드에 빠질 준비가 되셨나요? 저도 좀 궁금하네요. 아, 쉣.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